그렇다면 이번에는 종목별로 수급적으로 특징적인 종목들 조금 더 자세히 공부해보고 살펴보겠습니다. 이데일리 스페셜리스트 신일섭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다시 뵙네요. 네. 저를 잘 기억 못하시는 것 같긴 한데. 아니요. 네. 네. 기억하시죠? 여러분들은 무슨 소린가 할 겁니다. 하지만 저희는 전생에 인연이 있었어요. 아니요. 그쵸? 저랑 원래 되게 친하신 분인데 저를 얼굴을 기억을 못하시더라고요.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네, 알겠습니다. 예, 처음부터 디스를 하고 시작해가지고. 네. 네. 첫 번째 수급 특징주로 KB금융 가져오셨는데 금융주 요즘에 분위기 너무 좋아요. 오늘도 진짜 세네. 네. 금융주가 이렇게 움직이면 또 쉽게 움직이는 거였는데 10년 동안 왜 안 움직였을까요? 그러니까 변하는 모습만 조금만 보여주면 이게 불씨가 되는데 참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인생도 그렇고. 이게 지금 이 금융주의 인생으로 따지면 인생 중에서 가장 뭔가 운과 뭔가 실력과 뭐가 딱 맞아떨어지는 그 시점이 있잖아요. 네. 우리도 인생에서 한 번쯤은 있을 거예요. 그 순간을 그 순간인지 몰라서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렇게 멀리서 볼 수 있는 입장이니까 보여요. 지금. 왜냐면 그게 기술적으로 나타나잖아요. 지금 거의 10여 년간의 박스권들을 다 돌파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뭔가 변화가 없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변화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 변화도 기업이 변하는 게 있고 정부가 미는 것도 있고 그리고 투자자들이 각성한 것도 있고 지금 다 겹쳤어요, 지금. 투자자들이 그동안 계속해서 요구했던 사항들 뭐 예를 들어서 왜 저 성과급 잔치를 직원들만 하느냐 그럼 이제 직원들만 하는 거에서 그걸 만약에 배당으로 바꾸면 완전 환호로 바뀔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대주주가 배당을 많이 먹겠지만 같이 나눠 갖는다는 부분에서 만약에 나눠 가지면 좋아해요. 그러니까 왜 싫어하냐면 팝콘이 있는데 혼자 다 먹으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팝콘 그래 입 큰 애가 많이 먹어도 좋아. 근데 조금 주면은 마음이 녹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네. 이 실적도 지금 아니 원래 실적은 사실 좋았어요. 왜냐면 성과급 잔치를 했다는 게 실적이 좋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맨날 직원들이 성과급 잔치한다고 욕먹는 것 자체가 그러면 일단 실적은 좋은 거예요. 실적이 나쁘면 임직원들이 무슨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실적은 좋은데 이게 상승 모멘텀으로 이어지는 어떤 동기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밸류업으로도 밀고 그리고 금융주 입장에서도 스스로 변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투자자들은 이번이 기회다 해가지고 여론으로 완전히 밀어붙이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금융주들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KB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아주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뭐냐면 일단 KB, 신한, 하나, 우리 NH, 농협금융지주, 5대 금융지주라고 보통 이렇게 하거든요. 네. 농협까지 해서. 그래서 상반기 당기순이익이 총 11조 1,064억 원입니다. 다섯 개 합쳐서요. 하나당 한 2조가량 나왔네요. 역대 최대 규모 단기 순이익이 이미 나왔고요. 상반기. 하반기까지 하면은 이제 1년 최고 역사상 최고 상반기, 하반기 통합 단기 순이익이 기록될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다. 근데 그 중에 1등은 KB금융. 단기 순이익 2조 7,815억 원. 신한금융 2조 7,470억 원. 400억 원가량 차이로 1등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1분기에는 신한금융이 1등이었는데 2분기 역전이 되었어요. 지금 엎치락 뒤치락 재밌죠. 3, 4분기가 남았으니까 1년이 지났을 때는 KB가 1등일지 신한 1등일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위인 하나금융은 2조 687억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KB금융하고 신한금융하고 한 7천억 원 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KB금융과 신한금융 둘의 싸움으로 지금 좁혀지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제일 먼저 1순위로 살펴봐야 될 것은 이자 수익입니다. 금융권은 무조건 일단 이자 노름 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이자 노름 하는 거죠. 돈 가지고. 그래서 2분기 이자 이익이 KB금융이 3조 2062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단기 순이익이 2조 7815억 원이니까 이자 이익이 3조 2062억 원에서 여기서 뭐 비용이니 이런 거 빠져나간 게 한 1조가량 되나 보죠. 그리고 신한금융이 이자 수익이 2조 8218억 원이에요. 이자 수익에서 1조가량이 차이가 나요. KB금융이 압도적인 이자 이익을 거뒀고요. 그리고 KB금융이 총 영업이익, 아까 당기순이익이고 영업이익은 4조 4,490억 원이에요. 영업이익에서 금융비용 같은 거 빼면 당기순이익이잖아요. 영업이익이 더 크죠. 네. 영업이익이 4조 4,490억 원인데 이 중에 아까 전에 3조 2,062억 원이 이자 수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자 이익이 비중이 72.1입니다.
KB금융이 다 이자에서 벌어들였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를 봐야죠. 섹터별로 봐야죠. 이게 그 그룹별로 봐야죠. 국민은행. 국민은행이 2분기 순이익이 1조 1164억 원입니다. 1분기에 3895억 원이거든요. 무려 186.6% 급증했죠. 이게 다 그 뭐 홍콩 ELS 그게 있어 걸려 있어서 그래요. 근데 ELS가 홍콩이 지금 급반등을 하고 있거든. 밑에서 폭포수가 아니죠. 완전 불꽃처럼 솟아올라가지고 그게 지금 다 없어졌고요. KB증권이 되게 괄목함을 합니다. KB증권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이 3761억 원인데 전년 동기 그러니까 2023년도 2분기 대비해서 50.7% 증가했고요. KB증권이 굉장히 선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KB금융 계열사 중에 보험사가 KB라이프생명이 있는데 생보사라고 하죠. 생보사는 당기순이익이 2023억 원 나왔는데 전년 동기 대비 8.2% 감소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KB손해보험, 손보사죠. 얘는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이 5,72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9% 증가했어요.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리해보면 그러니까 지주회사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종합금융회사로 나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은행, 증권, 보험이 이제 한 울타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우리나라는 이제 은행 위주니까 KB국민은행은 실적이 탁 별로 좋지 않았다. 근데 KB증권은 좋았다. 은행증권이 1대1이었고 그 다음 보험은 생보사, 손보사가 있었죠. 생보사가 안 좋고 손보사가 좋았어요. 그래서 통합을 해보면 증권하고 손보사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상반기 기준으로 굉장히 지금 좋은 그 이익을 거둬서 그래서 이제 이 이득을 고객에게 돌려주겠다. KB금융이 2분기 배당금 주당 791원을 결정했고요. 4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소각을 발표했습니다. 사실 배당보다 이게 더 좋아요. 이 매입을 해가지고 불태워줘가지고 주가 상승을 이끄는 게 더 좋아요. 네. 버크셔 해서의 얘기를 드렸지만 버크셔 해서의는 50여 년 동안 배당을 한 번도 준 적이 없습니다. 배당 줄 돈 가지고 워렌 버핏이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을 해줬죠. 물론 워렌 버핏처럼 믿는 사람이니까 그 주주들이 믿었겠죠. 못 믿는 CEO였으면은 배당 안 준다 그러면은 바로 쫓아가서 너 배당 안 주고 어디로 먹으려고 해 이랬겠죠. 워렌 버핏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겠지만 어쨌든 자사주 매입 후 소각.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릴레이식으로 펼쳐지고 있죠. KB금융이 지금 굉장히 그 주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도 굉장히 지금 좋은 신호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지금 박스권을 돌파해서 위로 치솟고 있습니다. 네. KB금융 계속해서 주주 환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종목으로 꼽아주셨네요. 두 번째 종목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한국가스공사입니다. 오늘 현재 13% 넘게 폭등을 하고 있고 대형고래 관련주로 엮이는 종목이에요. 네, 일단은 그 대형고래 이슈 전에 한국가스공사는 네. 일반적으로 이 그 정부의 컨트롤을 받기 때문에 막 요금을 마음대로 못 올리고 적자를 보고 있죠. 한국전력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소비자들한테는 좋아요. 지금 저도 저기 가스 요금 폭탄 맞았다가 겨울에 네. 겨울에 폭탄 맞았거든요. 진짜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다가 지금 여름 되니까 가스비가 완전히 떨어졌거든요. 물론 여름에도 온수는 사용을 하지만 도시가스 보일러를 안 틀기 때문에 그래서 개별 난방인데 저희는 보일러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많이 냈다가 지금 조금 괜찮은데 겨울 되면 또 걱정이 되거든요. 일단 8월 1일 다음 달 1일부터 서울시 기준 도시가스 주택용 도매요금을 메가줄당 1.41원 인상한다고 합니다. 메가줄이라는 단위가 생소한데 그냥 이거를 직관적으로 얘기하면 서울시 4인 가구 기준으로 주택용 가스요금이 월 약 3,770원 정도 인상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인덕근 산업통상부 장관이 4.4분기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가스 얘기를 또 꺼냈어요. 왜냐하면 전기, 가스 두 개가 항상 붙어 다니거든요. 이 두 개가. 이 두 개를 가지고 보통 선거철이 되면은 안 올려요. 왜냐면 선거철에는 올리면 불리하니까. 네. 그러다 계속 미루다가 뒤로 계속 온 거예요. 지금 정권이 계속 뒤로 와가지고 쌓여있던 거를 누군가는 지금 올려줘야 되거든요. 국민연금도 그렇고 건강보험료도 그래요. 이 전기요금, 한전전기요금, 도시가스 가스요금도 똑같아요. 이거를 계속 폭탄 돌리기. 누가 올리는 거 싫어? 올리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국민들이. 누군가는 올려야 되는데 이거 어느 시점에 올려야 되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죠. 어쨌든 지금 하반기에 관계부처와 적절한 시점을 택해서 전기요금을 정상화하는 수준들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가스요금 얘기를 기자가 또 당연히 패키지로 물어보자. 가스요금도 필요하면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다음 달 1일 날 오르는 걸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 이 얘기를 한 거는 또 추가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가스요금이나 전기요금은 한참을 올려야 지금 도시가스 공사라던가 지금 이 한국전력이 정상화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물론 뭐 국민들의 반발은 심하죠. 맨날 뭐 안 좋은 소식이 다 같이 엮여서 있잖아요. 무슨 뭐 임원진이 뭐를 뭐 횡령을 해가지고 어떻게 뭐 그걸 딱 빼돌렸다. 이거랑 같이 묶여 있으니까 반발이 더 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간에 가스요금 추가 인상 가능성이 또 있다. 그러니까 한국가스공사 입장에선 좋은 거죠. 소비자가 싫어하는 게 기업에겐 좋은 거예요. 그렇죠? 똑같아요. 직원이 힘들어지고 월급이 깎이면 회사는 이익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반대죠, 지금. 그리고 대한고래 같은 경우는 이건 물론 정부의 주장입니다. 무슨 뭐 반론도 많고 굉장히 지금 나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가능성이 뭐 제로인 사람부터 뭐 20%인 사람부터 뭐 이거 20%라고 안 하면은 뭐 국가에 누가 되느니 어쩌고 있어요. 근데 정부에서 일단 나온 거는 2024년도 12월에 시추 작업이 들어가서 2035년에 상업 개발을 목표로 하겠다 해서 지금 로드쇼를 하고 있어요. 로드쇼. 그러니까 로드쇼가 투자 설명회거든요. 해외에 유망한 이 대기업들, 다국적 기업들을 데려와가지고 이런 것들에, 이런 곳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시추 작업을 할 건데 참여하겠느냐. 이걸 투자 설명회라고 의견을 받아보는 건데 지금 왜 급등을 하고 있냐면은 아람코랑 애니. 아람코랑 애니가 등장했어요. 사우디랑 이탈리아에 석유, 화학, 기업이 등장을 해가지고 대한고래 프로젝트 로드쇼를 진행한다는 보도가 중앙일보 발로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급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가장 최근 소식이 그린 수소를 개발했다. 우리 그 그린 수소가 있고 그레이 수소가 있고 블루 수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소를 청정 에너지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레이는 색깔이 혼탁하잖아요. 블루는 약간 중간 같고 그린은 가장 초록색. 그러니까 그린이 우리가 말하는 정말 그 진짜 리얼 청정 에너지예요. 이산화탄소가 진짜 발생되지 않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그린 수소를 풍력하고 태양광 재생에너지로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전기 분해를 해서 수소를 뽑아내면 물밖에 안 나오고 탄소가 발생이 안 돼요. 그게 바로 그린 수소인데 지금 그린 수소를 시간당 18kg 수소를 뽑아내는데 성공했답니다. 18kg이 수소버스 한 대에서 하루 사용하는 분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주 함덕에 그린 수소 충전소에 공급을 성공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가스공사는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정말 요금 안 오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정부가 국민 눈치 보고 컨트롤 해버리면은 더 뭐 예를 들어 음식료 업체 같은 경우에는 눈치를 보면서 그쵸 농심 뭐 신라면 보면은 농심이나 삼양라면 눈치를 보면 서로 하고 있다가 누가 딱 라면 가격 올려버리면 뒤늦게 딱 따라 올리고 이래버리잖아요. 네. 팜유나 이런 메가분 오르면 근데 뭐 가스는 혼자 올릴 수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해줘야 되는 거라. 그런데 지금 뭐 대한고래 프로젝트로도 얽혀 있죠. 왜냐면 석유 시추 가스 시추 탐사 이 맨 앞에 단계부터 뒷단계 공급하는 것까지 다 할 수가 있거든요. 한국가스공사는.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여와서 가스를 팔려면 무조건 한국가스공사를 통해서 팔아야 됩니다. 네. 몰래 다른 루트로 팔면 불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가스의 이 줄을 재고 있는 데다가 그다음에 아까 전에 그린 수소 쪽으로 또 지금 모멘텀이 생겼죠. 그러니까 이것도 가스공사도 그렇고 아까 금융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금융주 유틸리티 이거 유틸리티주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재미가 정말 없는 주식들이잖아요. 근데 요즘에 뭔가 재미있는 소식들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식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네. 한국가스공사도 그렇고 KB금융도 그렇고 지금 정말 시대를 잘 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 바로 보겠습니다. 네. 동국CM인데 이 종목도 오늘 5%대 시세에 분출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아,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네. 동국CM 많이 준비했는데. 빨리 해주세요. 자, 동국CM 네. 국내 컬러 강판 점유율 1위입니다. 자, 그래서 오브젠이 뭐 있죠? 비스포크니 많이 사잖아요. 옛날에 스테인리스밖에 없었는데 지금 막 칼라풀 장난 아니잖아요. 지금 네. 냉장고 신혼부부들 아시죠? 테트리스처럼 만들고 그래서 컬러 강판 시장이 커졌는데 동국 CM이 컬러 강판을 만듭니다. 동국 홀딩스, 동국 제강, 동국 CM 세 개로 분할됐어요. 그래서 동국 CM은 이 전문 영역이 컬러 강판이다. 그래서 지금 컬러 강판을 주로 어디에 팔고 있냐면 멕시코. 2008년에 몬테레이 제1 코일 센터가 생기고 작년 2023년에 20년 만에 꾀레따로의 제2 코일 센터를 저기 만들었어요. 근데 왜 여기 만들었냐면 여기 삼성전자 멕시코 공장이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북미를 노리기 위해서 북미랑 멕시코 여기에 공장을 많이 세웠거든요. 네. 삼성전자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컬러 강판을 바로 옆에서 공급하기 위해서 여기 콜센터를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주로 팔고 있는 게 앱스트리라고 럭스트리입니다. 앱스트리 아까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가전용, 럭스트리는 건설 자재용이에요. 그래서 아까 멕시코에 코일센터 이 코일센터가 생겼다고 했잖아요. 제1코일센터는 지금 삼성전자 가전용인 앱스트리를 주로 납품하고요. 제2코일센터는 가전용도 납품하지만 건설 자재용 럭스트리를 납품하기 위해서 전진기지로 새로 세웠습니다. 멕시코는 아시다시피 정말 정열의 나라. 왜 정열의 나라고 하죠? 사람들이 뜨끈뜨끈해. 근데 왜 그러면 날씨 영향도 받았거든요. 날씨가 너무 뜨거워서 심장도 뜨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보시면은 이것도 햇빛 많이 비치면 여러분들 에어컨, 집에 있는 에어컨 막 변색되죠. 노랗게. 네. 건설 자재도 그래요. 햇빛이 너무 뜨거우면 금방 부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럭스트리 최장 25년 초고 내구성을 보증하는 완전 프리미엄 컬러 강판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그 멕시코의 건설 자재 업체, 건자재 시장에 뛰어들기가 좋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앱스테이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무슨 강점이냐면은 요즘에 막 무늬 같은 거 막 생기고 자기만의 그걸 만들잖아요. 컬러 강판인데 거기다가 예를 들어 신민여 앵커님 얼굴 실사랑 똑같은 거를 그려 넣어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앵커님 비스포코 냉장고를 샀는데 자기 초상화를 거기다 넣고 싶다. 아, 초상화가 아니라 실사를 거기 넣고 싶다. 실사를 그려서 비스포코 냉장고에 딱 박아 놓잖아요. 그럼 이제 맨날 그 냉장고 문 열 때마다 나랑 인사하는 거죠. 아, 원하진 않는데 그래도 좋겠네요. 어쨌든 그게 네. 앱스틸의 굉장히 기술력이. 누가 원할진 모르겠지만. 네. 원하는 사람이 세고 셌죠. 네. 어쨌든 앱스틸과 럭스틸 이게 지금 그 해외 수출기를 네. 뚫으면서 동국 제강은 지금 굉장히 그 안 좋지만 동국 CM은 좋다. 같은 한지붕 두 가족인데 네. 서로 좀 많이 갈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동국 CM 국내 컬러 강판 점유율 1위 업체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종목 오늘도 함께 공부해봤습니다. 신일섭 전문위원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내일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